산성 물질입니다. DNA와 RNA가 있죠. 그래서 DNA와 RNA의 풀 네임이 뭐냐면 DNA는 deoxyribo nucleic acid. 그래서 대문자로 DNA. RNA는 ribo nucleic acid. 그래서 RNA. 반드시 대문자로, 이니셜로 나타낼 때는 반드시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이런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뉴 영어로 써볼까요? 자,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티드 한 개는, 그러니까 핵산 속에서 이중 나선 구조를 하는 DNA와 이중 단일 가닥인 RNA에서, 물론 RNA도 바이러스의 경우 어떤 녀석은 이중 가닥인 녀석도 있습니다. 나중에 바이러스의 구조로 배울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핵산일 때 그 속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한 개는 5탄당, 그러니까 1, 2, 3, 4, 5 프라임으로 나타내고, 2번 탄소에 OH가 있고, 3번 탄소에 OH가 있고, 이게 리보스. 아까 알로스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거 5탄당 C5H10O5. 자, 요게 역시 1, 2, 3, 4, 5 5번 탄소까지 있고, 3번 탄소 OH, 2번 탄소의 OH에서 O가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디옥시리보스. 다시 왼쪽이 리보스, 오른쪽은 디옥시리보스. 리보스에서 산소 원자 하나가 딜리트 되었다. 컴퓨터 자판에 델은 딜리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D, 탈락, 삭제. 그래서 2번 탄소에 있는 산소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디옥시리보스. 그러면 녀석은 아까 리보스의 분자식이 C5H10O5인데, 그럼 이 녀석은 C5H10O4. 되죠? 자, 여기서 이제 1번 탄소에 염기가 결합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 염기에는 질소 원자가 있어서 질소 염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 DNA부터 DNA에 있는 염기는 아데닌 또는 티민 또는 구아닌 또는 사이토신 또는 시토신이라고 그러죠. 이 넷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RNA는 아데닌 그리고 티민 대신에 우라실, 구아닌, 시토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있죠. 그래서 요 녀석들을 각각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사이드 또는 뉴클레오시드라고 발음하고,